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이런 꿈을 꾸죠. 네. 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해지게 되고,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굴까? 하나님이시겠죠. 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계 곳곳의 어려운 지역에 학교를 세우며 불가능한 이야기 속에서 그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계신 분이신데요.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길바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이들. 주님, 이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100개의 학교 짓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드림스 드림의 임채종 집사.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기도와 재능 기부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이 꿈의 학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꿈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사람, 드림스 드림의 임채종 대표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난 나라에 학교 짓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리고 지구촌교회 출석하고 있는 임채종 집사입니다. 네, 네. 임 집사님.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그 기계를 설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계나 장비나 구조물들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오. 난 이런 분들 보면 네. 존경스러워. 그러니까요. 저는 기계 쪽에 너무 무지해가지고. 네. 그럼 사업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럼 사역자가 아니시고 평신도시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드림스 드림이라는 그런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드림스 드림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그 드림스 드림은요, 네. 영어로 표현하면 꿈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꿈이 계속 확장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없어서 그 배움의 기회가 없는 가난한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아이들의 불가능한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드림스 드림은 한마디로 하면 가난한 나의 학교 짓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타이틀은 Impossible Dreams Come True in Jesus입니다. Impossible Dreams Come True in Jesus.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꿈들이 계속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는 프로젝트. 불가능이 가능으로. 예. 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불가능한 내 인생이 가능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본인의 체험과 계기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분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가 그렇게 바뀌신 겁니까? 네,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네. 남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 네. 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말더듬이 심해서요. 남 앞에 서지를 자체 못했어요. 그래서 남 앞에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를 낳으셨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님이 좀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몇 살 때세요? 제 기억은 아직 안 나는데요. 아마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 앞에 딱 서잖아요. 네. 그러면 심장이 빨라집니다. 위축되고 주눅들고. 네, 빨라지면서 말문이 갑자기 막혀요. 그래서 첫 마디가 안 나오면 그 다음 말이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교단체, UBF 선교단체 네. 선배님이 저를 성경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줄기차게 쫓아다니셨어요. 제가 가는 것마다 찾아다니셨죠. 이제 도망다녔거든요. 근데 저 안에 이제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특히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마음은 읽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싶죠. 늘 도망다니고. 그런데 선배님의 그 도움으로 성경을 제가 공부하게 됐고, 결국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게 됐죠. 저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남미호랑개교. 남미호랑개교가 그리고 그 일본에서 넘어온. 예. 근데 예수님 믿고 성경을 하면 예수님을 이제 제 마음을 영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MT에 가서
이제 간증 발표를 하잖아요. 네. 간증이 한 3분의 1 페이지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그거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거 읽으면 눈물 하염없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예. 오.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갑자기 하얘진 거예요. 네. 그리고 제 마음의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와.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이제 말이 잘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렇죠. 예. 정말 임파서블이 파서블로 바뀐 거죠. 아, 계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당시에.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 간증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그런 변화가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놀라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아주 충격이었고요, 그 자체가.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제 삶이 이제 달라지게 됐어요. 제가 그 전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저 입을 만져주시면 제가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마음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제 간증을 듣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게 되고. 제가 성경을 잘 못 읽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성경 공부 선생이 된 거죠. 오, 네.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고 앞에서 먼저 읽고 이 정도까지. 네. 제가 참 불가능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일단은 두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취업은 어떻게 할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많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선배님이 그 주신 말씀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제가 붙들었어요. 붙들고 네. 책에도 쓰고요. 시계에도 붙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제 영어 이름을 바꾸게 됐어요. 아, 어떻게요? 림파서블로. 림파서블. 임씨시니까 임파서블로. 림파서블로. 김파서블로. 그래서 그 실제 제 명함의 이름도 림파서블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 뜻은 뭐라면 이제 똑같이 저 안에는 림파서블이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파서블하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 하나님 제게 이런 말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이름에 내 이름 새겨놨어. 너 그거 알고 있니? 네. 그 이름은 전능이야. 아멘. 그 마음을 제게 딱 주시는 제게 깊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내 인생의 스토리는 림파서블이었잖아. 그럼 내가 나의 전능을 너에게 넣어놨어. 그러니까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네. 정말 한 개인의 인생이 그렇죠. 상처와 막막하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정말 나는 이렇게 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자신감도 가지시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도 했던 그 청년이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세 명을 하셨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셋을 낳으셨는데 곱빼기로 야, 예. 그 자녀들 정말 아름다운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저희가 듣기로는 네. 홈스쿨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지금 저희 큰아이가 14살이고요. 네. 둘째 큰아이 14살 성경이에요. 네. 임성경. 이름이 성경. 네. 성경. 네. 바이블. 바이블. 두 번째 아이가 이제 12살 요셉이에요. 요셉이. 셋째는 딸인데요. 네. 9살 에스더거든요. 아, 에스더. 홈스쿨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지구촌교에 네. 이동 목사님께 홈스쿨을 처음에 도입하셨어요. 네. 그때 그 첫 세미나를 딱 들었는데요. 세미나를 들을 때 저에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 제 관심이 늘 예수 제자로 사는 그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세미나를 듣다가 야, 홈스쿨 하면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홈스쿨 제가 결정하게 됐거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데 홈스쿨 하면서 참 하나님 참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에스더가 지금 9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성경을 한 20독 이상을 했어요. 9살짜리가요? 예. 그리고 이제 홈스쿨은 남들 생각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따져보면요. 네. 그런데 홈스쿨은 어떤 그 티칭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본을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성품 교육이거든요. 인성 교육 같은 거. 인성 교육. 그렇죠. 잘 이제 순종하고 그 인내하고 그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 부모는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습관이 잡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공부들은 이제 자가 주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아. 저희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그렇죠. 네. 제 온 가족이 이제 새벽기도 가거든요. 온 가족이 그러면 9살짜리부터 다 새벽기도를 하세요? 네, 온 가족이 새벽기도를 하고요. 끝나면 아이들은 기도실에 가서 큐티를 하거나 성경 읽거나 기도를 하고. 목사님 지금 갈수록 충격이에요, 그렇죠? 저 쳐다보지 마세요. 와, 예. 집에 와서 밥 먹고 이제 하루 스케줄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아, 예. 또 필요한 공부들은 이제 하루 내내 이제 도서관에 있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배우죠. 올해 지금 8년 차예요. 네. 그러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 이게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배우는구나. 네. 그리고 어떤 크리스찬 가정은 어떤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어떤 부모가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부모가 먼저 변해야지 자녀가 변하거든요. 변한 만큼 보니까 자녀가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 잔소리를 해도 있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저 아내나 어느 날 감동을 받고 아 우리 잘못했구나. 그 깨달은 순간요. 애들이 바뀌었어요. 아, 그런데 특별히는 좀 아이가 많이 아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큰아이가. 네. 우리 큰아이 성경이가 이제 2013년도 그 2월 달에 그 되게 갑자기 감기로 입원하게 됐어요. 지금 예. 3년 전이죠. 네. 그럼 처음에는 제 감기로 입원해서 이제 근데 갑자기 각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혈해서 병원을 입원하자마자 이틀 후에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네. 감기로 간 건데? 네. 폐렴, 급성 폐렴이에요? 신장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심부전. 그래서 이제 원인도 몰라요. 아직까지. 그 이후로 이제 갑자기 신장이 멈추면서 심부전이 생겨서 폐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틀 만에 갑자기 인공호흡기를 깨고요. 40일 동안 황당한 네. 일이 생긴 네. 거네요. 인공호흡기 40일 동안 꽂았고요. 그리고 몸이 다 불어 터져서요. 신장 투석기를 27일 동안 꽂아서요. 그 어린아이가 네. 예. 그리고 70일 동안 중환실에서 의식 없이 살았어요. 어허. 네. 그리고 의사분들은 물론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네.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좀 비관적인 얘기를 했겠네요, 그 당시에. 아, 그렇죠. 첫날 이제 제가 출장 가 있었거든요. 창원에 네. 출장 가 있었는데 아내 전화 받았는데 저녁에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직원하고 같이 출장 갔는데 제가 직원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정말 노랬어요. 그렇죠. 하늘이 좀 노래서 처음에 이제 성경이가 중환실에서 딱 갔는데요. 몸이 다 부르터 굉장히 부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몸이 지금 굉장히 빼빼한 애가. 네. 그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모습을 해서 아, 그 자체 충격이었어요. 제가 보고 난 다음에. 근데 출장 가면서 제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물 가운데 강을 건널지라도 너를 건지고 불 가운데 무겁 가운데 살릴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면 뒤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새 일을 이루라.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라. 새 일을 이루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들짐승 승냥이 타주고 나를 찬양하게 되고 많은 사람 찬양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보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셔서. 그 말씀같이 이루신 것 같아요. 특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 기록하라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다 기록하라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너 힘들어도 기록하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해서 동영상을 찍고요. 의사가 면담을 다 녹음을 하고요. 네. 다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요. 그거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근데 그걸 통하여 이제 참 놀라운 일을 주셨는데요. 실제 그 한 달 동안 생사가 보장이 안 됐어요. 네. 인공호흡기 40일 꽂았으니까요. 한 달 이상은 보장이 안 됐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생사가 보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네.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주변 분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93일간의 그 병원 기록을 SNS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신 거예요? 그렇죠. SNS 지금도 네. 제 페이스북에 다 떠 있어요. 모든 데이터가. 네. 그 데이터는 의사의 실제 말과 데이터 다 네. 틀리지 않고요. 다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해 달라고 이 말씀을 기초해서 그걸 했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응원도 해주시고. 네. 네. 그 보면서 저희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이유는 그거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저희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됐냐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다 SNS 다 가입해라. 제가 올릴 테니까 보시라고. 그래서 거기 다 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카톡이나 SNS 보면서 사람들 기도 운동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문자가 오는 거죠. 이제 우리 아빠가 예수님 안 믿는데 가정 예배를 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매일 쉬지 않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기도하고 가정들이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런 문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서 저 하나님이 아 제가 예측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일이 이것인가? 단순히 저는 우리 아이를 살리는 관점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정말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쭉 보면서. 네 번에 걸쳐서 생명이 유독했어요. 네 번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이게 4주지, 4주.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폐가 섬유화가 됐어요. 호흡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 폐가 섬유화되고 폐포가 터진 거예요. 이제. 숨이 새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망성이 없다고. 지금 마지막이라고. 얘는 너무 어려서 이식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폐섬유화가 되면 거의 생명 어린 아이가 더군다나. 네. 굳어져서 호흡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중환실에서 죽어나가는 아이들 많이 보다 보니까 마음이 더 약해지고. 마음에 더 막혀져서. 그런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희스기야 있잖아요. 희스기야 말씀이 떠올라서 붙들어 기도했죠.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우리 성경이 태어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 12장 3절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어른들의 돌아오는 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말씀 붙들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성경이 통하여 많이 돌아온다 했잖아요. 분명히. 이제 시작인데.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냐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히스기야 말씀같이 정말 제 마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살린다 하지 않았냐. 왜 걱정하냐. 왜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 마음이 오면서 그때 이제 마음이 결단했죠.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제가 그 보니까 아빠로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고민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야 정말 이게 아이의 죽음 앞에서 뭐가 영원하냐.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게 방법이 뭐냐. 근데 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죠? 보니 성경에 써 있는 거,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만이 영원하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아내랑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예. 그리고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의 생명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시다면 성경 말씀을 붙들겠다. 그래서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어보자.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네. 그 다음부터.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집사님이 아이를 셋을 다 데려와서 우리가 방송대로 봤는데 너무 예쁘고 네. 특히 성경이 보니까 저기 대본 볼 때 너무 아프다고 그 성경이가. 하는 아이였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건강하고 밝고 네.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참 저희가 안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셨어요. 원인도 알 수 없고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들조차도 두 손 들고 오늘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아이 그리고 70일간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아이가 오늘날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정말 기적적으로 폐섬유화가 중단됐어요. 멈췄군요. 네. 그런데요. 정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이 네. 정말 모든 예배 때마다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SNS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네. 폐섬을 갑자기 하면서 40만 인공호흡기를 뽑게 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네. 근데 호흡기를 뽑고 난 다음에 이제
원인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MR을 찍어봤어요. 네. 뇌출혈이 확인된 거예요. 뇌출혈이 네 번에 걸쳐도 20군데 이상 뇌출혈이 확인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더 충격이었어요, 실제로. 왜냐면은 그전에는 호흡기만 뽑으면 될 줄 알고 호흡기 뽑는 기도만 했어요. 네. 그런데 뇌출혈이 확인되고 의사 선생님 면담을 하는데 이제 세포가, 죽은 세포들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99.9%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안 움직여, 아무것도. 그 혼수가 오잖아요. 암모니아 수치가 높으면 네. 그 혼수가 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네. 호흡기만 뗐을 뿐이지. 호흡기는 그렇죠. 일단 뗐는데 네, 그다음에 더 큰 이제 후유증의 문제가 네. 또 의학적으로 오기 시작했군요. 네. 원인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경기가 시작된 거야. 그때는 이제 호흡기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경기는 이제. 네. 그런 이제 호흡기를 뽑고 난 다음에 파악이 돼요. 아, 이게 경기였구나. 그러면서 뇌출혈이 이제 확인되면서 이제 뇌출혈이 아주 심한,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수치가 최저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전 네. 한 달 전에 있는 건 동공이 이미 생긴 거예요. 네. 동공이 다 생긴, 그리고 동공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된 거예요. MR을 그렇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호흡기를 뽑은 건 하나님도 말하지 않고 그냥 천운이라, 천운. 네. 처음에는 천운이라고 천운으로 살아났지만 네. 성경이가. 근데 아이는 평생 호흡기를 달고 살고 그리고 장애로 살아가, 누워서 살아야 될 것 같다. 네. 마음의 각오를 좀 하시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어졌네요. 그렇죠. 더 힘들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네. 잠깐 하고 이거 평생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정말 그때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또 변화가 됐나요?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똑같이 기도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매일 이제 중환자실에 두 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갔다 오면 데이터를 적고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네. 지금은 뇌가 살아나기 힘듭니다. 기도 요청.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하나씩 이루시는 거예요. 호흡기 뽑고 난 다음에 손이 네. 안 움직이잖아요. 아무것도 네.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네. 갑자기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첫날은. 네. 둘째 날은 발가락이 발이 움직이세요. 네. 셋째 날은 갑자기 말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중환에서 퇴원한 지 13일 만에 퇴원했어요. 아니 의사가 평생 이렇게 누워서 장애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13일 만에 퇴원을 했다고요? 13일 만에 실체어 타고 퇴원했고요. 네. 일주일 만에 걸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이건 기적이라고, 자기들 한 게 아니라고. 그때는 고백하지 않으시는가요? 천운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가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유명한 아이가 됐어요.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예. 분당 서울대병원 중환실 만드는 이유로 네. 경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 온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기도 위주로 왔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계속 끊임없이. 릴레이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정리가 되는 게 하나님이 물론 하신 건데 하나님이 왜 움직이셨을까? 물론 네. 부모의 간절한 기도도 있었고 성경을 사랑하시지만 그 주변에 성경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네. 기도해주고 또 성경이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 네. 가정 예배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의미 있는지를 지금 들으면서 저희들이 고스란히 느껴요. 그러니까요. 그 대학교 때 받았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네. 말씀 붙들고 그대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성경이가 병원에 눕혀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놓고 정말 우리 죄를 위해 달려놓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글로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너희 아이는 너 이름 같이 몸으로 성경을 살아낼 거야, 몸으로. 몸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잖아. 성경을 살려주세요. 성경을 해보시세요. 그걸 할 때, 내 안에 성경을 살려주세요. 내 안에 성경 말씀 사랑해주세요. 내 안에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만들어줄 거야, 사람들에게. 네. 그런데 실제 제가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오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살아났다고. 성경이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변화됐다고. 내가 살아났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는 기도에 감사하는데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는. 그 추익 역사를 네. 보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머리로만 생각했던 성경 말씀이 93일간 기록에 거의 성경 66권이 거의 다 기록된 것 같아요. 인용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성경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걸 체험하게 됐어요. 어떻게 체험했다면요. 그 사건 사건을 제가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놓고 떠오른 말씀을 적어놓으면 그대로 기도해 주세요 하면 또 이루어져요. 또 그대로 그 다음날 적고 또 하면 또 이루어져요. 또. 네. 그래서 수치가 떨어져 하면 수치가 떨어지고 손가락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이고 말을 하게 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또 중요한 부분이 저기 뭐냐 제가 또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네. 하니까 하나님이 또 더 많은 역사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을 깊이 체험하게 됐죠. 지금 성경이의 건강 상태는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이는 현재 이제 그 태어난 다음에도 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얘는 신장이 조직검사 해보니 50%가 파괴됐네요. 조직 네. 사고체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얘는 투석을 하게 될 거야.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안 다가왔어요. 네. 왜냐하면 아, 살아남으면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지. 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조금씩 이제 신장이 망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이제 11월부터 신장 투석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하루 10시간씩 집에서 신장 투석을 하고 있어요. 매일 하는 거예요? 예,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식을, 건강해지려면 이식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네. 지금 이식을 신청해놨는데 이제 대기 순이 있어요. 또 그걸 맞아야 되잖아요. 그 조건들이.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정말 성경을 써가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드라마 네, 만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 마음 같아서는 이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낫게 주면 아멘. 감사하겠다 그런 네.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식하면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고 15년밖에 못 쓴대요. 네. 계속 이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래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이 얘기하면서 네. 아, 그 말이 전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그러니까요.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내 아들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 아비의 마음이 철철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들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리는 모습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이렇게 이제 와닿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이의 이런 일 때문에 네. 드림스 드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오늘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네. 학교가 없는 외지에 그런 정말 어려운 곳에 학교를 지어주는 이 프로젝트가 어쩌면 성경이를 통해서 시작된 그렇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성경이가 퇴원하고 난 다음 몇 달 후에 이제 제가 네팔에 가게 됐어요. 네. 인도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를 방문하게 했어요. 네. 근데 그 학교를 보면서 참 아이들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네, 순수하죠. 네. 네팔 아이들 순수한데 그 선교사님 마지막에 이제 오는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실이 없어서 마당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네. 네. 마당에 공부하고 그래서 좀 학교 좀 지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저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 별개 일이다. 왜냐 그 금액이 너무 컸어요. 네. 요구하시는 그, 그래서 많이 갔기 때문에 다른 분 네.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근데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낮에 봤던 두 종류 아이들이 머리에서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한 아이는 그 학교에 다니는 교복을 정말 잘 입고 있는 그 아이 모습이 보이고요. 네. 다른 한 아이는 그날 버스 타고 오면서 봤던 가난아이에서 학교를 못 다녀고 네. 강에서 모래를 치고 올라가는 아이들. 그 아이를 보면 아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목욕 안 했을 정도의 그 아이인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는 너 아이가 성경이 귀하잖아. 근데 나는 쟤도 귀하다고. 너 성경이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너가 기도하고 눈물을 쏟았냐. 얼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했냐. 근데 너 저 아이도 동일한 사랑이 필요해. 너는 왜 너 아이만 생각하니?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데 정말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마음이 부담 많이 됐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해야 돼요. 저는 자선 사업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남한테 그 손벌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래서 좀 이따 와서 이제 그 SNS 공개를 하게 됐어요. 마음을 제가 적었죠. 저희 네. 하나님이 우리 아이 성경이 그러니까 기아랑 같이 네팔하는 그 아이도 하나님 기아도 하신다. 그런 마음 주셨다. 제가 이 마음이 해결했다. 네. 해결하고 같이 할 사람 있냐. 이 금액이 2,700만 원인데 네. 교실을 증축하는 거였거든요. 네. SNS에 올렸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그 사랑하는 장로님이 그 같이 해보자고 네. 하시고 다른 분들이 동참하시고 제가 아는 청년이 또 동참해서 그분이 그 지금 사무국장으로 재정을 관리해주고 있고 네. 재능기부로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네. 이쪽으로 동참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정말 성경을 통하여 내가 열방의 아이를 보게 한다 너희에게. 성경이 얼마나 너희들이 기도 많이 했니?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고 가정을 회복,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했지 않냐? 근데 너희 열방을 아이들로 기도하고 있니? 정말 내가 성경을 통하여 애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 선교사님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학교 지어주겠다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바로 시작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어떻게 모르죠. 그래서 모금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네. 그랬죠. 이제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모금하고 1년 동안 짓겠습니다. 본인 생각에. 아, 실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 57일, 157일 만에 네. 2,700만 원에 모였어요. SNS에. 1년도 안 돼서. 예. 네. 아. 3개월 만에 학교가 세워지고 해서 거기에 1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 다니고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였던 네. SNS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성경이를 네. 살리는 일을 동역자가 되셨네요. 네. 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학교를 네팔에. 지으신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나 세워졌나요? 아마 그러면 네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학교 하나만 짓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한테 이게 손을 벌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해보니까요. 네.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또 부담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시작을 하더니 두 달 정도 후에 제가 수첩을 봤죠. 네. 수첩에 그 버킷리스트를 보니까요. 네. 변화를 주다는 학교 100개가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100개를 짓겠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2010년대 적어놓은 글이었고. 야, 까먹고 계셨군요. 네, 까먹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번호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장로님 공유를 해주니까 100개 짓지 뭐. 야, 그 장로님 너무 멋있으시다. 그 말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동력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100개 짓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매월 정기 모임을 이제 하게 됐고요. 네.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1호 네팔 룸빈예 네. 네, 지역고요. 2호는 이제 파키스탄 라호르예. 그리고 3호 학교는 아프리카 차드 있죠. 네. 4호는 파키스탄 파이슬라바드. 4호는 이제 왕궁이 되어서요. 가 오픈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보통 그 한 학교를 짓는데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학교를 세우는 원칙을 잡았습니다. 네. 재정이 2천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땅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를 만드는 목적이 단순히 좋은 학교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네. 정말 저희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에 저희 학교가 없고 글씨를 모르고 문맹일 때 학교를 세웠잖아요. 네. 병원. 문맹이 깨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네.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변화가 됐잖아요. 저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교실 두 칸 사무실 한 칸만 지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교실 두 칸은요. 평일에는 학교를 쓰고 주말에는 교회를 쓰도록 개폐가 가능하도록. 네. 세미나. 다목적으로. 다목적으로.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도시화가 돼도 학교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네. 또 선교사님들이 또 돌아와도 학교가 남아서 운영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저희가 학교의 소유권도 다 넘겨줘요. 그 현지 교단으로. 저희는 크게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학교를 지어주는 제가 시드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4호까지 교회가 네. 지어진 거군요. 4호까지 지어졌고요. 네. 지금 5호는 에티오피아, 6호는 또 파키스탄 확정이 됐어요. 6호까지. 지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네. 이 돈을 모으는 것도 모으지만 현지에 가서 지어줄 때 네.
돈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가서 네. 다 100% 재능 기부로 학교를 지어주는 것까지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운영 자체가 운영비가 제로입니다. 네. 아마 이런 단체는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이 후원금 모금 과정에 재능 기부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재즈 공연하는 팀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동참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늘 성경이가 아팠을 때 같이 아팠던 홈스쿨러가 있었어요. 그 18세 딸이었는데요. 그 딸이 100일 만에 소천했어요. 동일한 호흡이 피가 사라지 못하는. 네. 근데 그 아빠에게 제가 시작할 때 그 아빠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분이 김성일 집사님이에요. 새로운 교회 다니는 김성일 집사님인데 그분이 제안했죠. 딸이 비록 하늘을 갔지만은 일을 같이 해보자. 열방을 구원해보자. 열방의 영혼을. 그분이 동참해서 지금 사무총장님이세요. 아, 그분이요. 그리고 올해 그분이 캘리그라피를 배우셨어요. 네. 이번에 저희 그 진지혁 담임 목사님 설교 묵상을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저희가 3주 동안 했어요. 손글씨 쓰는 거죠.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다 100% 재능 기부로 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학교 지으면서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그런 마음 참 많이 주더라고요. 아, 너희만 보지 마라. 너희만. 저도 마음이 좁아서 그런 말을 듣는 하나님 이게 언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요. 저는 사람들 나서는 것이 좀 싫고 손 벌리기 싫고 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너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배워 쌓은 노하우 있지. 너 얼마나 내가 뺑뺑이 돌렸냐. 광야 시대를 걷고 만난 사람들 이게 다 내가 드림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다 준비해놨지 않냐. 쓰라고 그대로. 그런 말 하나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저희 살아왔던 것을 다 합력한 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합력한 선이 뭘 위한 선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을 하나 쓰시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 정말 큰 도전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한 작은 아이를 통하여 네. 그리고 정말 촛불이 꺼져가는 생명과 네.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부모님도 너무 평범한 집사님 가정이신데 그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네.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지구 반대편에 네.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놀라운 기적이죠. 행하시는 거 보면 네. 정말 이게 사람이 훌륭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요. 관여하시고 네.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을 펼쳐가실까. 그러니까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아니 원래 100개를 지금 작정하셨잖아요. 네, 그걸 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마치면서 우리 집사님에게는 네. 어떤 또 소원과 또 나누고 싶은 비전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나눠주시죠. 네. 저희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성경의 신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 회복을 네.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제 이식도 빨리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10시간 투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힘들죠.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청소년기라서 키에 성장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걸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이 임파서블 가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그 난치병의 꿈을 이루어지는 국제재단을 만났어요. 네. 그 재단이 저희 집에 한 3번 정도 왔다 가셨거든요. 네. 저희가 꿈을 써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도전하기 어려운 꿈을 써낸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네. 신장투석 환자로 네. 미국 올랜드 디즈니 월드에 보내달라. 이야. 그건 좀 힘든 네. 일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네. 하루에 투석을 10시간 해야 되고 비행기 20시간 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 꿈이 많은 가능성으로 지금 도달하고 있어요.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 중이시구나.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기도 제목은 성경애가 아프면서 회복되는 과정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저뿐 아니라 저희 가정뿐 아니라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구나.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야 많은 사람 불가능이 있는데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 그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발견하고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프로젝트 핵심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우리 성경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기도했잖아요. 네. 드림스를 하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 저희를 이끌어오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예. 네. 너무 오늘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꿈은 꿀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의 아픔을 통해서 시작된 이 작은 꿈이 세계 열방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연의 광활한 숲을 볼 때마다 저 숲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사실 시작은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져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숲이라는 게 생겨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쉼을 주고 또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숲을 만들길 원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도 꿈꾸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꿈을 함께 꾸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